안녕하세요.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냥 붕 하고 방귀를 뀌는 실수 아마 누구나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밀폐된 장소에서 그렇게 뀌면 참 그렇게 민망할 수가 없죠. 네, 네. 어머 누가 그랬어. 이렇게 딴청을 피워봐도 절대로 숨길 수 없을 때가 있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데이트할 때나 소개팅할 때 이럴 땐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인지 영국에서는 요즘 방귀 냄새를 정화해준다는 속옷이 나왔는데요. 어우. 광고 문구는 바로 이거입니다. 방귀 이제부턴 자신있게 끼세요. 제주에 세계유산에 추가될 만한 명물이 있다고 해서 날아간 제작진. 꿀하르방보단도 더 유명한 곱들락한 비바리도 참 합주. 네? 곱들락한 비바리도 막 하마스. 곱들락한 비바리도 막 하마스. 곱들락한 곳이요? 니는 과랑 몰라. 저디 강 보면 유채꽃 같이 곱들락한 비바리가 있어. 비바리. 유채꽃 같은 무엇이요? 모르겠어요. 비바리? 어쨌든 제주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제주시의 민속 오일장. 아름답고 예쁜 처녀를. 하루에도 10만여 명이 찾는다는 이곳에서 10만 분의 1을 찾아 헤매는 담당 PD. 근데 그때 저기 용태도 순간 포착. 금상찮은 뒷모습은 흐르다니는 유채꽃. 그렇다면 그러게요. 노란 망토를 유채꽃 같네요. 안녕하세요. 잠깐 뭐임이? 일본 분인가요? 카메라 만모습? 일본 분이에요? 아니 저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아니 곧들락한 비바리 맞으세요? 그렇게들 얘기들 해요. 바비 인형 같대.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비밀. 인형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는 스타일. 아이고 패션쇼 무대에 설 차림으로 시장 거리를 활보하니 걸음걸음 쏟아지는 시선은 벨클럽 같이 생겼을 정도로. 레이스 장갑 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단비 공주님. 단비 공주. 다 25년째 아는데 저렇게 생긴 옷밖에 없다고 색깔대로. 계급부터 남다른 공주. 왜 그녀는 공주로 통하는가 살펴보면 과감한 패션이네요 진짜. 일반인들은 단 한 가지도 소화하기 어려운 화려한 소품들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무장. 몇 가지예요 저게. 화려한 복장에 우아한 자태. 그런데 공주님 행차한 곳은 한 생선 가게. 뭘 하시려나 뭐 했더니 장갑을 왜 끼시지? 주섬주섬 챙겨 끼는 건 바로 목장갑. 아니 공주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거침없이 생선 손질을 시작하는데. 아니 설치. 잠깐만 저는 노란 옷 입고. 옷에 묻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여기 직원이세요 생선 가게? 아니요. 근데 왜 직원, 옷을 잘라요? 직원 이렇게 이런 이렇게 직원이 옷 입으면 그냥 잘라버리지. 보아하니 뭐 하루 이틀 해본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일을 하시네. 여기서. 이번엔 또 어머, 야채 어머. 가게로 가서 어머, 철파닥 자리를 잡더니 어머 마늘 다듬기 바쁘다. 아니 마늘 할 수 없는 공주님 치고는 굉장히 능숙하세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맞아 너무 큰 게 그야말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힘도 세시고 무거운 짐도 반짝반짝. 아니 힘이 전혀 없으실 것 같은데. 나 힘 세. 그렇게 온종일 시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맹활약을 펼치는 공주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25년 정도 되신데 계속 그냥 배납 없이 하루도 안 빠지고 5일짜리 출근하시는 분. 복장도 독특하지만은 잘 하시잖아요. 하시는 일에 자기 하는 일에. 그런데도 이제 자꾸 장에 오시고 하니까. 아마 또 내일 다른 장 가면 또 다른 옷 입고 또 볼 수 있을걸. 제주도 전역을 돌며 장이 서는 곳만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단비 공주. 다 돌아다니시네요 제주도. 왜 그렇게 시장에 다니시는 거예요? 보고 싶기도 하고 궁금도 하고 여기 오면 외로움도 없어지고. 다음날 또 다른 오일장. 아니라다는 화려한 단비 공주. 오늘은 돌아다니시네요. 역시가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는데. 오일장님도 아직 이때 다니신가 봐요? 아 그치. 20년 다녔는데. 그런데 다시 봐도 참말로 시장과는 이어 어울리지 않는 패션.